뭐야? 뭐야, 왜 벌써부터 보고 있지? 아까 그건가? 아까 그거를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기다리셨나 봐.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냥 송도주로 할 걸. 아, 그러네. 아니야, 근데 재훈 괜찮잖아. 안녕하십니까, 더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실 품에 부입을 한다고 했죠. 아,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나까지 오게 된 건가? 맞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학원인데 소리 없이 들을게. 안 됩니다. 오늘도 학원이시면 소리 없이 말해볼까? 종료를 하시고 종료를 하시고 이제 수업에 재방송. 집중을 네. 하세요. 부를까? 꺼볼까? 꺼봐. 내가 너무 심이 없는데. 오! 아, 이거를? 이걸 내가. 키는 게 낫다. 아니야? 불 켜줘, 제발. 아, 재훈 씨 기다렸대. 네.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다.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운동했어요. 사실 저도 저희 힘들어요. 지금 운동하다 옆에서 운동했거든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이제 건강해지려고요. 건강. 건강해지고 이제 또 영훈님 건강. 전 좀. 뭘? 튼튼해지려고. 튼튼해지려고. 민소매 모임. 이거 내가 입었던 거잖아. 맞아. 있길래 입었지. 예쁘더라고. 영훈이 민소매 무슨 일? 팔근육 자랑하시게요? 팔근육이요? 네. 지금은 없어가지고 한 두세 달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빨리 나 축하해줘. 네? 나 드라마 그거 떴어. 아, 진짜? 자축. 어떤 역할인데 나왔어요? 아역. 이상현 배우님의 아역으로 이제 드라마 주인공 촬영을. 아역 아니겠습니까? 네. 더비 박수! 더비 진짜 박수! 열심히 잘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영원히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촬영에 관한 건 나중에 그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네. 언제 나오는지 나와요? 9월 달인가? 그때 나온다고 들었어요. 9월이요? 네, 9월인가 10월? 9월. 좋은 날이죠, 9월. 짝짝. 컴백 스포해줘. 컴백 스포는 안 돼요. 진짜 왜요? 할게 없거든요. 컴백 스포 할게 없어. 저희도 몰라요. 살짝 엄청 어둡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가 말하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더비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반대라는 근데 거잖아. 내가 약속을 했어. 왜냐면은 우리 이번에 킹덤컴으로 컴백을 할 때, 킹덤컴으로 이제 나올 때 더비분들한테 이제 그때 스포를 못 해드리니까, CJ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컴백할 때는 스포를 해드리겠다 약속을 했지. 아, 근데 컴백 얼마 안 남았을 때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백하고 스포를 해드릴게요. 컴백하고 노래 하나 잔잔하게 틀까? 노래요? 힘이 없어. 현재 지금 걷지 못해. 노래? 노래. 너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인다. 노래. 저걸. 노래를 틀 텐데. 이분 노래가 좋아. 아, 이 노래 요새 코비가 듣더라고요. 제이콥이 듣는 노래. 재현아, 벌크업 멈춰. 벌크업은 안 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그 벌크업은 진짜.
일단 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컴백을 해주 아 컴백을 해주고 싶대. 스포를 해주고 싶지만 할게 없어요. 근데 정확한 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보이즈의 뭔가 진짜 매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매번 말하는 거지만. 아니야, 그렇게 이건 저 혼나요. 아니 더보이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뭐 무엇이든 보여줘. 뭘 하든. 아는 걸 다 말하라. 아는 거요? 너를 알지. 노래 저 그때 노래 스포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어떤 거? 1초 부르기. 가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음으로 전 1초 딱 해봤어요. 저 오늘 해드릴게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 응. 그냥 그거는 어떤 노래든 다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너 진지한 표정 지어? 영원아 지금 마시는 거 뭐야? 저 커피입니다. 컴백 너무 기대돼. 망간부. 정신이 없지. 그거에서 그래? 운동. 제가 원래 오늘 브이앱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운동을 갔다 왔는데 좀 정신이 없어요. 아 맞다, 나 쿠루엘라 봤잖아. 너도 봐봐. 쿠루엘라가 뭐야? 쿠루엘라 맞나? 그 디즈니 영화. 흰색 머리에 검정색 머리. 아, 그거 진짜 그, 재밌어. 그 강아지. 어. 거기에서 못된 사람? 무슨 운동했어요? 하체요. 저는 복근이랑 이제 몸 쪽을 위주로 했습니다. 하체, 아 하체인데 너무 나약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해서. 와서 후기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나약해서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고. 아니야, 너무 멋있어. 이제 내일이 두렵고 이제 다가올 근육통.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더비 여러분들, 맞다, 제가 복근 공개한다 했잖아요. 근데 너가 그렇게 말했다며. 영훈이가 복근을 공개하면 너가 공개하겠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잘만 하면 이번 연도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영훈이 또 운동 또 시작했다고 또 아. 되도 않는 약속을 또. 아 이번 그러니까 잘만 하면 아니면 내년에도 뭐. 진짜 얼굴이 졸린 얼굴이야. 졸린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에너지가 다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졸리게. 뭐? 잘 좀 부탁해 영훈이 복근아. 영훈이 복근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갓 태어나서 이제 네, 아직 네. 그냥 기어다니는 수준도 아니기 네.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비타민을 먹어? 저는 안 챙겨 먹어요. 저는 일단 요새 홍보 아닙니까? 아 요새 요 비타민 네?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뭔데? 이거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얻어온 비타민 상품. 아 그러니까 막 뭐 이겨가지고 얻고 이런 거. 근데 이제 회사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어 나도 가져갈래. 여기 두 개 갖고 와. 나 이거 나는 원래 비타민을 챙겨 먹었었거든. 근데 부모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맨날 먹었는데 이게 습관 들이기가 진짜 힘들더라. 아 근데 이거는 하나에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 하나에 먹는 게 힘들더라. 아, 그래? 집에서 나올 때. 이거는 나 언제든지 뭐 하루에 한 번 그냥. 자 그러면 현재가 준 거니까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맞추셨는데 뭔지. 맞아, 유재석 님이 광고하는 그치 더비가 비타민이지. 더비가 비타민. 디저트 추천해주세요. 디저트 베라 베라
진짜 힘들어 보여 지금. 부위에 맥혔어? 아, 심지어 머리도 곱슬이어서 더 이상해. 모자 어딨어? 없어졌네. 아 눈도 부었냐? 민초 땡긴데. 어? 식사했어? 전 아직 안 했어. 먹어야 돼요.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뭐요? 닭가슴살. 그런 거 먹고 커질 수가 없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먹어요. 그 닭가슴살 꼴랑 한 개 먹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요. 알아서 할게요. 밥을 드시면 탄수화물. 맛있는 거 저는 아, 네. 시켰어요. 비빔. 근데 맛있어 내가 먹는 거 닭가슴살. 재현아 기죽지 말해. 내가? 너 오랜만에 부위 켰는데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니까 팬분들이 지금 속상하신 거지. 오빠 나 수능 만점 받으면 결혼하자. 하자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만점? 만점 와 대박이다.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인증을 만점, 해야지. 만점을 받으면 이제 기사가 나잖아. 만점자. 아, 막 그러겠네. 뭐 얘는 누구 인터뷰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뷰 해서 자기가 더비다. 수능 만점자 난 더비예요. 이러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귀 닦게 달려. 응. 더러운. 더러운은 이제 영혼이. 둘 다 오빠라고 불러. 웬만하면 저희가 오빠지 않을까요? 저희도 이제 그렇겠다. 저희도 이제 뭐 데뷔한 지 뭐요? 왜 이래? 저희도 이제 97년생의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아 맞다. 나 그 최강창민 선배님이랑 그 라디오 했던 거 그때 지코바를 선물로 받았거든. 응. 알아. 나도 아까 여기서 물어보셔가지고 아 맞네. 그래 네 옆에 내가 있었어. 그러네. 옆에 있어서 몰랐나 보다. 앞에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돌릴 때 가장 반응 잘해주셨는데 저 잊었어요? 근데 내가 집중도 시켜줬잖아. 그 뭐냐 그 지코바요 그거 주현이가 우리 숙소 와가지고 진짜 다 먹었어요. 저랑 주현이랑 제이콥이랑. 근데 제이콥은 한두 개 먹고 매워서 못 먹었고 주현이랑 저는 밥에 싹싹 비벼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어제 라디오 재밌었어요? 어제 라디오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정말 편하게 놀다 온 기분이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민혁 선배님이 너무 잘해줬어요. 형 나 에릭이야? 우리 노래 제목 잃어버려서 다시 말해줄게. 에릭이야? 방금 너가 여기다 댓글